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가을이 오고 있는 광주 극락친수공원 영산강변 안개와 여러 가지 꽃이 피어 아름답습니다. 그 현장에 정규석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광주 극락친수공원 영산강변. 자전거 탄 시민이 안개를 뚫고 달려오는데요. 안개에 쌓인 아침 햇살이 우윳빛으로 핑크 뮬리를 하얗게 어루만집니다. 분홍색 파스텔로 그린 듯한 핑크 뮬리가 강변 가득 피었는데요. 핑크 뮬리는 물방울 대신 진주를 매달고 거미줄은 조롱조롱 옥구슬을 걸었습니다. 강변이나 습지처럼 물 많은 곳에서 자라는 억새가 영산강변에서 하얗게 피었는데요. 서창 들녘 억새는 축제가 열릴 만큼 유명합니다. 강아지 꼬리를 닮은 강아지풀은 벽과 식물이라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흉년에 강아지풀을 쌀 대신 먹기도 했습니다. 우리말 이름으로 살살이 꽂힌 코스모스는 신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꽃으로 코스모스를 처음 만들면서 여러 색으로 만들어 색상이 다양합니다. 아침 일찍 강변 코스모스 길을 산책하던 시민이 소감을 말하는데요. 제가 수술하고 굉장히 우울했는데 저희 남편과 같이 캠핑카를 타고 이렇게 영산강 축제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좀 늦었지만도 어젯밤에 여기 옆에서 캠핑하고 이렇게 코스모스 길을 걸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아름다운 극락친수공원 영산강변에서 CNBC 시민기자 정규석입니다. CNBC 뉴스는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집니다. 저희 CNBC는 더욱더 다양한 지역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민과 함께하는 CNBC 뉴스와이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도 지역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